네, 오늘 제가 중독이란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독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데 그 중독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또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독이란 무엇일까? 그래서 중국어로 중독은 그 두드러기라고 쓰는 은으로 써요. 그러니까 두드러기는 우리가 원래의 상태일 때 생기지 않죠. 무엇인가 내 원래의 것을 거스르는 것일 때 이제 두드러기가 생기잖아요. 근데 자, 여러분 두드러기가 있었어요. 먹었더니, 아, 복숭아 두드러기야. 그런데 그래도 복숭아를 계속 먹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사람들이 어리석다. 바보 아니냐 그럴 거예요. 왜냐면 복숭아를 못 먹는 건 원통할지 모르지만 나는 복숭아에 두드러기니까 먹지 않겠다. 이게 이제 정상적이잖아요. 중독은 제가 지난 편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는 거예요. 내가 부정적인 결과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게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나 그래도 나중에는 다 그게 다 이제 없어져 버리거든요. 더 이상 핑계댈 것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지 못하는 거. 그게 중독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로잡혔다. 노예가 됐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무엇, 아이러니한 거는 가장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노예가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 나술 문제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술 문제 없기 때문에 술 마신다 그러는데 술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안 마셔도 문제가 없어야 돼요. 이창호 선생님 술 문제 있으신가요? 그러면 없어요. 안 마셔도 괜찮은가요? 글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이창호 선생님이 얘기한 거는 부적절한 것 같은데 하여간 어떤 아니 제 앞에 바로 앞에 있어요. 아니 바로 앞에 있어서 말씀드린 거에서 명찰을 달고 있으셔가지고 자 그래서 중독의 의미는 우리의 본질과는 떨어진 것이다. 어떤 물질, 어떤 행위입니다. 어린아이가 술을 잘 마시게 태어나지 않죠. 그래서 술은 외부적인 물질이에요. 그래서 술이 안 맞는 사람들이 있고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본질과는 떨어진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중독자는 누구냐? 그러면 다 중독자 누구냐? 그러면 대부분이 쾌락을 탐닉하고 도덕적으로 파산된 사람이 이제 떠올릴 거예요. 그런데 현대 중독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요, 어떤 분이, 회복하신 분이 그래요. 내가 왜 30대, 40대를 왜 중독으로 그렇게 낭비했을까요? 그렇게 물어보는 분도 있어요. 그럼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어쩌면 선생님이 그때 그 30대, 40대 중독 때문에 선생님 자살하지 않고 지금 살아남았을 수도 있어요. 아주 어려운 계곡을 중독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중독자를 손가락질하지 말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지하지 말라고, 돌던지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독자는 제일 많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 고통을 많이 주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너무 괴로워하지만 그 당사자는 그거에 몇백 배의 고통을 받고 있어요. 왜냐? 자기가 자기를 못 믿게 되거든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술 마시지 말아야지. 그런데 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고 하루에 수만 번씩 어떤 다짐을 하는데 그 다짐을 깨는 자기를 보면서 자기가 자기를 믿지 못하는 상태, 자기로부터의 소외, 이것이 가장 큰 형벌이에요. 가뜩이나 내가 나의 중독으로 형벌을 받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돌팔매질 하면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중독이란 무엇인가 뿐만 아니라 중독자 주변에 있으신 분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셔야 되는가까지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족들이 중독 문제가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아, 얘가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을 몰라서 네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설득하려고 그러고요. 아니면 호적에서 파내겠다고 협박을 하고요. 아니면 내가 너 때문에 살았는데 네가 이럴 수 있냐 해서 읍소를 해요. 이세 가지 방법이 먹혔으면 우리나라에 중독자 없어요. 먹히지 않았으니까 중독자가 이렇게 창궐을 하겠죠. 자, 읍소나 위협이나 협박은 먹히지 않는데 우리 가족들은 왜 그걸 반복할까요? 사랑이라고 생각해서예요. 근데 사랑을 우리가 잘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죠?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한테 왜 자유의지를 주셨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중독 문제가 있는 사람을 어린애처럼 뒤치다꺼리 다 하면서 그 사람의 자유의지까지도 뺏으면서 가족들이 개입을 하려고 해서 점점 더 가족들과 그 중독자의 거리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사랑하시려면요, 그 사람이 자신이 한 행동을 온전히 성인으로서 고스란히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용하시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 아이가, 남편이 직장을 못 간다, 술 때문에. 그러면 잘리면 우리 모두 큰일 나니까는 대신 거짓말 해줬잖아요. 잘려도 괜찮아요. 우린 다시 살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중독 문제만 해결되면. 자, 지금 자금에 정부에서 노 엑싯 하는 그런 캠페인이 있어요. 저는 걱정이에요. 왜 노 엑싯이에요? 그만큼 위험하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노 엑싯, 출구는 없다 그러는데 중독엔 출구가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희망을 설파하는 곳인데 그 사회와 똑같이 노 엑싯, 노 엑싯 그러거든요. 회복할 수 있고요. 근데 어떻게 회복하는지는 이따가 제가 앉아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분명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당신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그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또 그 중독 중에 하나 좀 많이 또 화두로 오는 게 마약 중독이 엄청 많아지고 또 이제 요즘 계속 올라오고 있는 추세인데 또 교수님이 마약 국제 훈련가로도 활동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게 좀 심각한지 그다음에 뭐 대처법이나 치료법도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깜짝 놀라는 게 그 이제 법정 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하러 가면 옛날에는 프로파일링이 좀 될 수 있었어요. 뭐 이러이러한 사람들, 마약할 만한 사람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직업도 프로파일링이 안 되고요. 얼굴 생김, 뭐 우리 여기 앉혀놓고 우리도 저기 교육해 주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굉장히 연령과 뭐 이런 그 사회의 계층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넓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 문제는 심각하고 특히 대마 같은 경우에는요. 대마초를 하는 사람이 이거 문제도 아닌데 국가에서 괜히 난리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문제를 일으키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마약은 이제 주사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데 펜타닐인 경우에는 거기에 일단 들어가면 펜타닐을 끊는 건 그 마약한 사람들도 그래요. 이건 another level. 펜타닐이 뭐예요? 아, 펜타닐이라고 왜 뭐 저 켄싱턴 시티의 좀비 마을 그런 데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주 가장 인간이 지금 현재까지 만들어낸 강력한 진통제예요. 그런데 저희 남편도 입원했을 때 펜타닐 줬거든요. 수술하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펜타닐 맞아요. 아플 때 맞으면 중독이 되지 않는데 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디엣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어느 누구가 이거 끊으면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시작하겠어요. 그만큼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삶에서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여러분에게 펜타닐의 위험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약을 구하는 이유는 현재의 삶이 만족스럽거나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기 때문에 마약을 뜯어 못하게 뜯어 말리는 것도 하지만 현재의 삶을 어떻게 의미를 찾고 좀 풍성하게 돈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